안녕하세요. 베리나이스 조지성입니다. 강원이랑 경기하고 하루 쉬고 이제 또 운동 나가야지. 아침부터 차가 많네. 야 뭐야 이거? 베리나이스. 안녕하세요. 우리 꼬마 신랑 데리고 왔지. 어? 뭐가? 커피 지금 빨리 가야 될 걸? 시간이 없어. 아 형. 커피는 그 태양이네 가서 먹어. 갔다 왔어요? 아니. 약속 시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. 그러니까 일을 지키네야 돼? 지키네야 돼. 시간 안 걸리면 안 돼. 오늘 날씨 기가 막히네. 진짜. 형 어제 뭐 했어? 나 어제 뭐 했지? 나 치과 갔지. 커피 먹을래? 네 빨리 아니 아니 먹지 마. 하도 충분한데. 아 충분하네. 9시야. 도착하면 9시야. 9시까지 가야 돼. 9시야 형 충분해. 너 비행기에서 만난 거야? 아니면은 알고 연락? 어? 공항에서. 공항에서? 나 좀 앞으로 당겨야겠다. 아 괜찮아. 초반? 기 죽으려고 한다. 말하지 뒤로 나가야 돼. 이걸 당겨. 그걸 당겨야 돼. 어 무릎 펴진다 이제. 이사? 이번에 광주가 어디랑 있지? 서울이랑 있나? 서울. 나상호 요즘 잘하더라. 월드컵 갔다 와서 올라선 것 같아. 득점 1위 아니야? 맞아. 8골? 리뷰가 2등. 맞어. 야, 이번에 기 하는 거 봤어? 어, 기 요즘 몸 좋아. 아, 깜짝 놀랐어. 요즘 몸 좋다니까. 응, 몸 좋더라. 늘 하던데도. 몸이 왜 좋아? 나 도끼 갈고 있었잖아. 아, 날 갈고 있었어? 에이. 아 진짜로? 아 진짜로? 할 거 없어서 한번 뛰고. 눈 빨리 떠서? 어. 야 이제 티 공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앞판만 떼갖고 자수집으로 보내서 자수를 받고 다시 보내서 이제 완성을 시킨대. 이제 오늘 자수집에 들어가. 몇 장 하는데요? 별로 안 해. 120, 230? 120? 어. 모자는 형 다 팔렸어. 모자 이틀 만에 다 팔렸지 새끼야. 그래? 그럼 차라리 야, 모자를 좀 더 하지. 내 생각에 티를 색깔별로 하잖아. 그럼 많이 살 것 같은데. 근데 그 재고를 놔둘 데가 없어. 어? 재고 받아서? 어. 아, 그러니까 창고에. 형 창고 같은 거 섭외해야지. 야 이씨 장난 아니야. 창고 형 3층 이런 건물 같은 거 사다 이거. 아이씨 형 그 카페 건물 있다 이거. 어. 처음 시작할 때 공장인 게 아예 없었잖아. 이제 커피나 이런 거 먹으면 쌓여도 그치 모아놔야 되니까. 근데 그냥 이것만 딱 넣을 수 있는. 어, 그런 삼촌 그렇게 했었었어. 우리 형도. 아, 처음에? 예, 진짜 초창기 때. 그치, 처음에 막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지. 어. 그래서 우리 월세 0이잖아, 손님방. 아니면 형 거기 잠깐 놔두면. 그래, 힘들 막 싸우고. 방 안 쓰는. 아, 근데 그게 막말로 뭐 흰 색깔 티 100장이라고 쳐봐. 100장도 언제 나갈지 몰라서 계속 쌓여있는데. 이것저것 다 쌓아놓으면. 아까 팔아야지. 근데 그게 빨리 팔아야지 한다고 빨리 팔리는 게 아니잖아. 생각에 파란 색깔 막 약간 좀 연한 파란 색깔 이렇게 해서 팔면 요즘 좀 색깔 있는 거? 어. 반팔이잖아. 그치. 50개. 50개. 형 모자 50개인데 이틀 만에 팔리는 거면은 한 300개 했어도 됐겠다. 그렇게 될지 몰랐지. 그렇지 그렇지. 남을 줄 알았어. 나는 50개도 남을 줄 알았어. 처음에 걱정했잖아 선생님. 막 이 돈 금액 어떻게 해야 되냐 막. 모자는 근데 자기 안 써도 딴 사람 주려고 선물할 수도 있잖아. 아니 그래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. 그 네이클로버 돼 있는 모자 하나. 네 쓴 거? 그거 그런 재질로 하면 안 돼? 그 위에? 아니면 모자를? 그 모자를 형태가 그렇게 나오게. 그 그냥 모자, 모자. 자체를. 근데 그거 나 모자 그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 몰라. 우동 먹었대. 야, 아 먹었어? 우동 먹었대. 공항에서? 여기 이거 우회전 짜증나. 이거 직진 켜지는데도 우회전 안 켜지는 거 알지? 신호 등도가 이제 건너는. 아 생겼어 지금? 아 여기 우회전 신호 생겼어. 근데 이제 그 벌금이래매. 저기서 좌회전 할 때만 우회전 켜져. 아 그래? 깜빡깜빡 하는 건 뭔데? 왜 깜빡해? 이거? 이거 마이크. 마이크. 아 마이크야. 야 부스케치 진짜 아릴라 가는 거야. 어디? 아릴라. 메시랑 같이. 메시는 안 가지 솔직히 어떻게 가. 가면 대박이다. 나는 형 메시가 갈 만한 것도 있잖아. 그래? 메시니까 가능하다 생각해. 메시여서? 어 메시여서 8,700원 주지. 누구한테 8,700원 주게. 8,700원이라고? 8,700원이야. 호날두가 얼마야 지금? 호날두 두 배다 이거. 호날두가 3,000원이야. 1년에? 응. 메시 1년에 5,800원. 어떻게 1년에 그렇게 받아? 이게 메시니까 대단한 거야. 그
그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. 아, 당연하지.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그런 건데. 오케이, 안 늦어서. 몸 좋은 기. 어우. 야, 민혁이 괜찮아? 아, 하나 더 뛰어야 되는 거 이거. 그러니까 민혁이 괜찮아? 민혁이 괜찮아? 민혁이 조심해라. 진짜 피터링 없습니다. 와, 이거 너무 무거운데? 왜? 왜? 야, 한 번 빼자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이거 뭐야? 다섯 개 하면 돼요. 다섯 개만 돼요. 다섯 개만. 아이고. 민혁이 안 밀리잖아요. 다 밀려야지. 아니, 한 번, 강원이랑 한 번 하시던데. 뭘 해요? 누구랑 할 때 한 번 밀려줄래? 민혁이요? 아. 민혁이 잘 안 돼. 그래서 그거 보고 막 웃었는데. 민혁이가 밀렸어. 한국이 형인가? 뭐라고? 30개 한다고? 밀려야지 조심해. 필터링 없으니까. 욕, 행동 조심해야 돼. 다 들어간 거. 그래, 항상 조심하란 말이야. 야, 이거 니가 못 깼나? 그거 힘들 때 먹으려면 해야지. 야, 요거 여기 네 방이야? 네. 형, 하나 둘 셋. 그게 뭐야? 비트. 비트가 뭐야? 이거 주문 거야? 두번 시연한 거야, 시연한 거. 야, 시연한 거 있으면서 왜 나는 미지근한 거 주냐? 참. 좀 얼었어요 근데. 어 뭐야? 아 나 그냥 이거 먹을래. 하나가 얼었는데. 이게 뭔데? 비트야. 이 형이 추천해주시네. 어? 이 형이 추천해주시네. 왜? 좋아? 몸에 좋대요. 지구력 증진에 좋대요. 나 지구력 필요 없는데. 스타벅스 왔는데. 뭐야 이거? 프로틴 쉐이크가 있길래. 아 이게 있는 거야? 네. 잠깐만요. 잠깐만. 뭐야 이게? 손빨래에서. 운동화? 네. 안 맡기고? 아, 맡기려 했는데 안 맡기고 그냥 진짜. 너가 손빨래 한 거야? 나 하나도 안 됐어요. 칫솔로 문질러야지. 했어요 계속. 아 그래? 근데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얼룩을. 아 그거 좀 어떻게 야, 하시는지 좀 팬분들한테 좀. 야 칫솔로 그 빨래비누 이렇게 싹싹 해갖고. 안 돼요 안 돼요 형. 저 어제 한 시간 동안 계속 문질렀어. 아 그래? 안 되던데. 자 우리 그 숙소에 샴푸랑 그게 없어지는데 과연 민 얘 방에 있나? 어, 없네? 어, 형! 형! 어? 아니 누구예요 형? 누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형? 형. 얘가 되게 귀엽네. 형. 누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? 어, 없네. 의심하시는 사람을 의심해야 돼. 이거 뭐야? 손세장제? 네. 형 의심할 사람을 의심해야 돼. 형 저 폼클렌징 치약까지. 네, 다. 네 거? 네 거? 누구를 의심하시는 건데 도대체? 이거 네 거야? 네. 왜 이렇게 들어? 아니 뭐 정말 지저분해. 컴퓨터 얼마짜리야? 싸요. 다 해. 그냥 키보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40 얼마. 아 진짜? 근데 게임이 돼? 형 배그까지 다 깔려요. 야 프로틴도 많이 먹고. 형 그리고 맞다. 좋은 거 많이 먹네. 형 그리고 맞다. 형 그리고 맞다. 형 그 아니 이거 말고 그 이거 어떤 팬분이 보내주셨거든요. 아 진짜? 근데 이제 아 저기서 까지 이게 지저분하니까. 야, 누군지 몰라서 여기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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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나요? 이거 이거 와 누가 보내주신지 알아? 몰라요. 아 몰라? 야 누구 누구야? 아 뭐 아들 세 개야? 세 개나 주셨어요 지금. 야 나 하나만 빌려줘. 안돼 안돼. 아 형, 나는 꼭, 쓸 일 없으니까. 야 이거 진짜 꼭 감사하다고. 너는 쓸 일 없다. 무슨 소리예요? 형 이거 그리고 딱 뭐야? 첫 골 쳐다시 축하드려요. 앞으로 행복 축구하세요 이거 딱. 누가 보낸지 몰라? 몰라요 형.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감사. 어떻게 감사함을 표시할 수가 없고. 아 너 인스타 안 하지? 네. 인스타에서 감사함을 표시해야지. 아 인스타. 그래도 요새 지금 공을 이루. 너 그럼 다음 경기부터 그거 차? 당연히 뛰면 당연히 차야죠. 어. 저 아대 없어요. 버렸어요. 가지고 있는 거 진짜. 좋네. 근데 이쁘다 그지? 그쵸. 가자. 드셨어요 이거? 어 아까 먹었지. 이건 뭐야? 이거 기형이 줬어요. 이거 뭔데? 빵? 그냥 먹는 거야? 아르기닌인가 본 거. 먹는 거야? 웨이트하고 먹으려. 이건 뭐야? 팬분이 주셨어요. 팬분이 주신 거 그냥 이렇게 넣는 거야? 형. 어? 항상 이렇게 뭘 아, 하는지 그 보려고 이렇게 딱 그죠? 또 신기한 거 없어 너 방? 또 이거 팬분이 또 보내주시고 예전에 또 생일날 이거 야 근데 좀 방 정리 좀 해라. 형.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해? 그리고 간식 보내주신 거? 아니요. 아니 이거 기영이랑 홈플러스에 잠근 거.
야, 방 정리 좀 하고 살아라. 아, 진짜요? 진짜. 근데 어때요? 방 예쁘죠? 예쁘긴 한데 뭐야? 아, 없어요. 거기 아무것도 비어있어? 네. 뭐, 이게 다 비어있냐? 볼 거 없네. 근데 어때? 진짜? 뭐가? 방? 예쁘죠? 최악이지.